연주 잘 들었습니다. 다음 곡은 우리나라의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새입니다. 이 곡은 이병우 씨가 청소년기에 작곡한 곡이라고 하는데요. 문진현님이 말하시기를 곡의 제목은 새지만 곡의 느낌은 날려다가 말고 날려달까 말고 하는 억제된 느낌을 받았는데 성인이 된 후에 마지막에 탭핑 부분을 넣어서 결국 헐헐 날아가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. 그럼 이병우의 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문진현님의 연주 잘 들었습니다.